안녕하십니까, 이재성입니다. 제가 몇 년 전에 백화점 식품 코너를 돌아다니다가 올리브유 시식하는 곳이 있어서 잠깐 멈춰섰습니다. 이거 진짜 비싼 올리브유인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맛 좀 보자 라는 생각으로 제품 홍보하시는 여사님이 숟가락에 따라주는 대로 이것저것 맛을 봐봤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몇 가지 맛을 보고 나니까 이 목구멍에 매캐한 느낌이 남더라고요. 기침이 캑캑 날 정도로 매캐했고 꽤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매캐함이 사라지질 않더라고요. 여러분, 올리브유가 매캐한 맛이 있다는 거 느껴보셨나요? 이건 고추, 마늘, 양파에서 느껴지는 그 매운맛하고 달라요. 매운 고추를 먹으면 왜 혀와 입안이 얼얼하잖아요. 근데 올리브유의 매캐함은 입안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목구멍에서 느껴집니다. 칼칼해져요.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? 오늘은 이 얘기입니다. 지중해 지역의 사람들은 올리브유를 하루에 30g 내지 50g을 먹는다고 합니다. 빵 찍어 먹고 샐러드에도 뿌려 먹고 파스타 만들 때도 넣지요. 근데 지중해 지역의 사람들은 다른 서구인들에 비해서 뇌, 심장혈관 질환, 치매 같은 병이 덜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아니, 뭘 먹고 살길래? 혹시 이들이 평소에 많이 먹는 올리브유에 뭐가 있나? 스페인, 이태리, 그리스의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올리브유 산업이기도 하니까 올리브유가 못땀시 좋은 건지 꼭 찾아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. 근데 이 올리브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마시면 목을 매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. 콩기름, 해바라기 기름, 카놀라유, 참기름, 들기름, 그 어떤 기름도 목구멍을 매캐하게 만들진 않아요. 어, 이게 뭐지? 이 성분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? 올리브유에는 대략 36가지 정도의 페놀 화합물이 있는데요. 그 매캐한 맛을 내는 성분이 뭔지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긴 했었습니다. 예, 이런 화학 구조를 가졌다고. 이런 복잡한 이름의 구조. 그런데 2005년도에 미국의 모넬 화학감각연구센터의 연구팀이 그 유명한 학술지 네이처에 이 성분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발표했습니다. 그리고 이때 이 성분의 이름을 장명해버렸습니다. 이름하여 올레오 칸탈. 올레는 올리브에서 온 거고요. 칸트는 쏘는 느낌을 말하고 알은 이 성분이 화학적으로 알데하이드 끼를 가졌기 때문에 붙인 겁니다. 그래서 이걸 이어붙여서 올레오 칸탈. 이름을 참 기가 막히게 잘 지었습니다. 이 논문의 제목은 이겁니다. 엑스트라 버진급의 올리브유는 이부프로펜 같은 활성이 있다. 부제목은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오 칸탈 성분은 염증에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시킨다. 간단히 말하면 올레오 칸탈이 염증을 억제시킨다 이 말입니다. 자, 여기 써있는 이부프로펜, 이게 뭐냐? 여러분, 브루펜이라는 약 이름을 들어보셨죠? 해열 진통제입니다. 그 약의 성분이 바로 이부프로펜입니다. 그런데 재밌는 게요, 이 이부프로펜을 물약 형태로 삼키잖아요. 그러면 이게 목구멍을 매캐하게 자극한다고 합니다. 어? 올리브유를 삼켜도 목구멍이 매캐해지는데 이거 뭐 서로 비슷한 거 아니야?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오칸탈 성분이 이부프로펜과 같은 기전으로 염증을 억제하더랍니다. 자,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올레오칸탈과 이부프로펜은 화학적인 구조가 달라요. 하지만 염증을 억제하는 기전은 같더랍니다. 콕스, 즉 사이클로옥시제네이즈라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서 몸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. 자, 이 연구자들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요, 올리브유 50g을 먹으면, 이 종이컵으로 4분의 1 정도의 양입니다. 이부프로펜 복용량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저용량으로 꾸준히 먹는 것이 염증을 억제하는데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염증을 기초로 생겨나는 병들, 즉 혈관의 염증과 동맥경화, 암, 관절염 등을 예방하는데 이 올리브의 올레오칸탈 성분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네요. 치매 예방 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. 자, 이제 올리브유를 선택할 때 거기서 매캐한 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, 이것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배웠습니다. 여러분, 정제 올리브유가 80% 90% 들어가 있는 이런 혼합 올리브유 있잖아요. 퓨어 올리브유 이런 거요. 여기에는 올리브유 특유의 향과 맛이 거의 없습니다. 좋은 성분들은 다 제거가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올리브유 살 때에는 꼭 엑스트라 버진급으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런데 이 올리브유에 올레오칸탈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. 그건 맛을 봐야 합니다. 기름을 숟가락에 따라서 목구멍으로 삼켜보세요. 그때 목구멍에 매캐한 느낌이 강하게 남을수록 올레오칸탈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. 물론 이런 특징은 어떤 품종의 올리브인가, 또 어느 시기에 채취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요.
자,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분들은 이 매캐한 맛이 나는 엑스트라 버진급 올리브유를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중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50g씩 올리브유를 퍼먹는다고 하는데요. 많이 먹을 건 아니죠. 지방은 1g당 칼로리가 9칼로리 됩니다. 기름 50g이면요. 그 칼로리가 400칼로리가 훌쩍 넘어가요. 밥 한 공기 반에 해당되는 칼로리입니다. 그저 하루에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면 무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샐러드에 뿌려 먹어도 좋고 뭐 그냥 생으로 먹을 수도 있겠죠. 공복에 먹는 것보다는요. 식사할 때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.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.